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구 경북 아파트입니다. 2022년 대구 아파트 시장을 돌아보겠습니다. 과연 1년 사이 시장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매월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통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월 이것을 가공하여 멤버십 전용 라방에서 시황을 말씀드려오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의 대구 아파트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면 2021년 7월 고점의 지수가 132.5, 2022년 1월에 지수가 126.9였습니다. 현재 2022년 10월 잠정 증감률이 112.6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본다면 2021년 7월 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9.9포인트 하락한 것이고 연초 대비해서는 14.3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이를 하락률로 바꾸어 보면 각각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1.3%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15% 빠졌고 연초 대비해서는 11% 빠졌다. 이게 2022년의 대구 아파트 성적입니다. 이게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수가 산출되다 보니까 개별 단지들은 거의 5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 곳도 있습니다. 낙폭이 굉장히 심하다고 할 수 있겠죠. 2020년 이후로 한국부동산원의 표본에 대한 불신이 생기며 많은 분들이 KB 월간 시계열을 보고 계십니다. KB 월간 시계열에서도 대구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1년 11월 고점은 100.1, 2022년 1월에 지수는 100입니다. 2022년 11월 잠정 증감률은 94.6으로 고점 대비 마이너스 5.5포인트, 연초 대비 마이너스 5.4포인트 보여주면서 각각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5.4%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차트의 분석 지표는 일목균형표입니다.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분석 기법입니다. 현재 아파트 지수를 보시면 구름대라고 불리는 2차 지지선까지 밀려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 KB 시계열로 보시면 기준선 수준까지 하락할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2021년을 복귀하고 2022년을 예상하면서 2022년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준선 수준에서 지지를 받을 것 같다. 그리고 고점으로부터 9개월 뒤인 2022년 5월 수준에서 시간 조정이 완료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구름대 상단까지 한 번에 더 하락했고요. 시간 역시 마찬가지로 26개월 흐름으로 진행이 되면서 23년 9월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락이 과도하고 빠르게 진행되었다라는 거겠죠. 다음으로 구별 매매지수입니다. KB 시계열에서 구별로 매매지수를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연초 대비 증감률로 보시면 달서구가 가장 크게 하락하였고 서구, 중구, 달성군이 마이너스 5%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수성구도 마이너스 3%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차트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크게 오른 곳이 크게 조정받고 수성구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덜 오른 곳은 적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의 키워드를 꼽아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흐름, 두 번째는 선착순, 세 번째는 유니크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키워드를 참 잘 꼽았다 생각이 들고요. 정말 2022년 현재 연말은 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꽁꽁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이 큰 몸집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돈이 들어가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초반에만 하더라도 분양을 하면 그래도 경쟁률이 나오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도 없고 분양가 자체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신축보다 기축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같은 입지를 향유하고 있다면 더 저렴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때도 유니크한 거를 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입지든 상품성이든 신축이든 대형이든 정말 희소하고 남들이 살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2022년이 좀 편하지 않겠나 생각했었습니다. 다음으로 미분양입니다.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대구 미분양은 1만 830세대입니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분양단지까지 있으니 이 수치는 현재 더 높다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15년 동안의 미분양 수치를 쭉 팔로우업 해보면 미분양의 최고 수치는 2009년 1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후에 2만 1560세대가 최고값입니다. 미분양의 중간값은 1810세대로 이것을 넘어서면 미분양이 꽤나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최고값 대비해서는 현재 1만 830이니까 절반 정도 와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2009년 1월에 2만 1560세대를 이번에도 간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2009년 1월에 미분양 수치가 저 정도였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실 때 좋은 데이터가 될 겁니다. 2009년 1월까지 총 42개월에 걸쳐서 미분양 수치가 증가했습니다. 2005년 8월부터 시작되었고요. 이것을 현재 미분양이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 2021년 3월부터 42개월을 적용해보면
보면 2024년 9월쯤이면 미분양 수치가 고점을 보여주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대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시간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시간이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유용하게 실제 투자에서 이용이 되다 보니까 미분양 수치에도 적용을 해봤습니다. 2009년 1월 당시에 대략 5개월 정도의 고점 능력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2024년 9월도 그 이전 4월까지는 고점 능력을 형성하지 않겠는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미분양 수치가 늘어난 것과 내 집 마련하는 타이밍을 맞추어서 비교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처음 해보셨던 매매지수와 미분양 수치를 합쳐봤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내리면 미분양 수치가 올라가고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미분양 수치가 내려갑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미분양은 줄어들 수 있겠구나 라고도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가격이 전환되어야 미분양에서도 획기적인 감소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볼 수 있겠죠. 2022년 대구 부동산 하락한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지 대비 가격이고요, 두 번째는 금리, 세 번째는 공급 되겠습니다. 먼저 입지 대비 가격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드리면 좀 좋을까 생각하다가 마트 갔을 때 주차장의 자리로 한번 설명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트 입구가 여기입니다. 여기를 들어가야 이제 우리가 쇼핑을 시작할 수 있는데,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1번, 2번, 3번입니다. 마트 입구로부터 가까운 1번 위치가 가장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이 2번, 그 다음이 3번이 되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1번, 2번, 3번 중에 주차요금이 가장 비싸야 하는 곳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가까우니까 시간을 벌어주고 그걸 주차요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3번 자리에 주차를 해두었던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주차장을 비워주면서 이 3번 자리를 7억 원에 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걸 사겠습니까? 2번 자리가 6억 원이고 1번 자리가 10억 원인데 3번 자리를 7억 원에 판다라고 하면은 이 3번 자리를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지 대비해서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겠죠. 입지는 안 좋은데 가격은 비싸다. 그럼 이걸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기에 주차를 할 사람은 전혀 없다. 그게 바로 입지 대비 가격입니다. 근데 마트가 만약 문을 닫으면 1번 자리는 돈 주고도 안 삽니다. 쇼핑하러 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시간으로 비유하자면 지금은 거의 새벽 4시입니다. 엄청 어둡고 캄캄하고 가장 추운, 굳이 1번 자리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일찍 갈 필요도 없는, 마트가 문이 닫혀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좋은 입지의 가격마저 큰 폭으로 할인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결국 3번 자리에서 입지 대비 가격이 비싼 친구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니까 외곽지에서부터 번져나간 불이 점점 중심지로 타고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마트 가시면 살 게 없죠. 분명 5만원이면 충분히 장보고 남았는데 이제는 5만원이면 담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가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2022년 한 해는 굉장히 급격하게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보고 계신 것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표입니다.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일반 가계에는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비용 대비 수익이 가중되면서 내가 들어가는 돈이 수익보다 더 많으니 굳이 이 포지션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고, 그게 가격의 하락을 촉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과도한 공급입니다. 공급 문제는 이미 2020년, 2021년에도 알고 있던 바였는데요. 공급이 많아진다고 해서 2020년, 2021년 가격이 하락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트리거만으로 모든 것이 동작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예정되어 있는 내년 물량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입주 예정 단지는 이전 영상에서 총 정리해드렸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3만 세대를 넘게 짓는데 뭐 죄다 쭉정이밖에 없고 제가 봐도 살만한 곳이 별로 없거든요. 좀 개하는 곳 같으면은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영 세리삐삐한 것들이 비싸게 받아 몰락하이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기죠. 그라이키네, 이거 와이래 허가를 많이 해. 지금 마트 장 보러 가니까 전 품목이 할인 중이라서 뭘 사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보통 마트 폐점하면은 전 품목 할인하잖아요. 눈물의 폭탄 세일, 그거 이제 마트 문 닫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한켠으로는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어서 좋은데, 야 이러다가 이거 마트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편에서는 이런 분들 계십니다. 뭐 전 품목 할인 중이니까 사고 싶은 만큼 사야겠다. 옛날에 5만원으로 장 볼 수 있었던 거를 전 품목 할인이면 더 살 수 있으니까 왕창 사시는 거죠. 지금 대구 부동산 느낌으로 정리해본 내가 살고 싶은 곳을 샀어요 정도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분명 2020년, 2021년의 가격으로는 갈 수 없었던 입지가 본인들의 바운더리에 맞아 들어가면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위기고 누군가에게는 기회죠. 여러분이 전품목 할인 중인 마트에 가서 마트 폐점하는 거 걱정하지 않듯이 누군가는 자기가 정말 살고 싶었던 곳을 살게 되었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지 대비 가격, 급격한 금리 인상, 공급, 이 세 가지 로켓이 만나서 하락에 사이클을 만들었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화살표를 보시면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집, 그렇기에 제 눈에는 이 화살표가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사면 올랐으면 좋겠고 내가 사기 전에는 내렸으면 좋겠고 그 욕심이 항상 존재하는 것 같다 싶습니다. 물론 너무 비싼 집은 주거 안정 측면에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저렴하면 저렴해질수록 쉽게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꼭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에는 진짜 다르다 라고 하면서 심리의 하락을 조장하는 거죠.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지겹도록 얘기하는 거 있죠. 인구 감소, 일자리 없음, 금리 더 오른다, 거품이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마음이 편한가요? 어차피 시장은 사이클입니다. 돌고 돕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시장입니다. 여러분의 친구, 이웃, 가족이 이 사이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르다며 남의 선택을 깎아내려서야 되겠습니까? 소중한 우리 집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태어나 집에서 먹고 집에서 자랍니다. 집이 없으면 비바람을 맞아야 하고 추운 겨울에 떨고 더운 여름에 땀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 집이 있기에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2022년에 대구 아파트는 하락하였고 달서구, 서구, 중구, 달성군이 하락의 비율이 높았으며 미분양 수치는 증가했고 이 하락에 대한 이유는 입지 대비 가격, 급격한 금리 인상, 과도한 공급 세 가지가 있다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보, 내년엔 집값 오른대? 다음 영상에서는 2023년 대구 아파트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 아파트는 여러분이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박수 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